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여덟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 순서는 1, 4, 2, 3, 5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제 월야 가요. 당제 월야 가요. 가대 화조음이라. 가대 화조음이라. 접포 고화숙이요. 접포 고화 숙요. 안부 장천내로다. 안부 장천내로다. 운자 고산기요. 운자 고산기요. 월여 장강조라. 월요 장강조라.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당제 월야 가요. 마땅당자지요. 마땅히 월야에 있어선 노래를 하고. 그렇게 설합니다. 마땅히 달이 떠오른 밤에 있어서는 밤이 되거든 노래를 하고. 가대 화조음이라. 가히 화조를 기다려서 마신다. 그렇게 되니까 가히 꽃이 피는 아침을 기다려서 술을 마셔라. 자, 운치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접포 고화숙이요. 안부 장천내로다. 나비 접자지요. 나비는 외로운 꽃들을 끌어안고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꽃밭에 정원에 나가보면 그꽃 속에 나비가 착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안부 장천내로다. 기러기는 이 붓자는 짊어질 붓자예요. 기러기는 긴 하늘을 짊어지고 오더라. 기러기가 쫙 날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 하늘이 쫙 있죠? 그런 모습을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운자 고산기요. 구름은 높은 산으로부터 일어나고 월여 장강조로다. 달은 장강, 긴 강과 함께 비추는구나. 이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 이런 때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에서 배를 타고 쭉 떠내려갈 때, 달은 계속 강을 따라서 따라오지요. 그럴 때 그런 전경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제 월야가요 가대 화조음이라 첩포 고화숙이요 안부 장천내로다 운자 고산기요 월여 장강조라.